이어나가겠습니다. 팀 이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리그로 입고 나올 줄 몰랐지. 네, 직원분이 와가지고 설명을 네. 잘해주고 가네요. 네. 회사 이름이라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기 회사에 옷 입고 나올지 몰랐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입고 나왔네요 근데. 네, 네. 네. 형광색 유니폼의 리그로, 네. 편의상 리그로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형광색 유니폼의 리그로, 그리고 군청색 유니폼의 HF입니다. HF의 선공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현재 리그로 입고 리그로 선수들은 리그로 팀은 1승을 거두고 있고 HF는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가 필요한 HF, 그리고 토너먼트 진출에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야 하는 리그로입니다. 돌면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나가. HF 멍거리 페이팅 이후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블락샷! 지금 리고로와 HF의 경기 1대1로 동률을 이루고 있고, 이번 경기는 어떤 팀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선수들 상황을 봤을 때 위원님 예상하십니까? 네, 저 그럼 객관적인 뭐 전력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뭐 여기 이제 현장 분위기로 봐서는 리그로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리그로의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대1입니다. HF 페이팅 후에 사이드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빼주고 다시 한번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탑에서 두 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HF 아, 끊어내는 리고로. 아직 아까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 들어가면서 레이업 슈팅. 아유, 안 해줬습니다. 좋은 플레이입니다. 네, 피벗으로 이용한 아주 좋은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예. 두 점 들어가지 않는군요. 개인적으로 저런 플레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위원님은 조금 화려한 플레이를 좀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화려한 플레이보다 저런 플레이를 좋아합니다. 네. 피벗을 이용한 속이고 좀 이렇게 좀 센스 있는 플레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덩크슛을 못해서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런 화려한 것보다는 네. 리그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 번 슛 페인팅 이번에 탑에서 슈팅 정확합니다. 아,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스코어 4대1. HF 이제 반격해야겠죠. 네. 오른쪽에서 아 지금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12초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리그로의 공격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패싱 플레이였 리그로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계속되는 리그로의 공격. 자이트 라인 근처에서 뱅크샷이죠. 바로 나오십니다. 스코어 5대1. HF 아 지금 캐린 더블이 나왔습니다. 네네. 캐린 더블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런 드리블을 칠 때 손 네. 바닥이 하늘을 보면 캐린 더블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프로농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플레이는 아니죠? 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드리블을 이렇게 쳐서 감각으로 이용해서 쳐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붙여보는 네. 이 장면이죠. 저건 이렇게 접었네요. 네. 예, 캐린 더블 예, 끼고 들어왔네요. 파울이 선언됐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빨리 놓고 네. 이런 게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 6대1까지 벌려나가는 리고로. HF 아 지금 계속해서 좀 턴오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돌아 들어가면서 경기가 조금은 리고로 쪽으로 완전히 흘러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끊어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픈 찬스에서 드리블 돌파 네. 골 밑에서 슈팅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네, 스코어 8대1 네, 네. 7점 차입니다. HF
이렇게 먼 거리에서 슈팅을 때려보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리그로 쪽으로 넘어온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코어 9대1 단숨에 8점 차입니다. 네. HF는 1라운드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2라운드에서는 좀 승리가 필요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이 네. 일반 제이가 운동 이제 시합구 이제 5대5 네. 엘트 공보다 공이 작고 공이 좀 잘 잡히거든요. 가볍고 네.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지금 볼이 좋더라고요. 아, 이게 3x3에서 사용하는 공인구랑 네. 일반 농구에서 사용하는 공인구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네네, 좀 작고 좀 홈이 깊어요. 네, 그래서 좀 저 공으로 좀 적응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어떤 공이 그 외곽 슛이나 이렇게 3점 슛, 장거리 슛을 쓸 때 더 장점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 공을 선호합니다. 상표를 얘기해도 되니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을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작전 타임 이후에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리그로 돌아서면서 네. 멋진 플레이입니다. 멋진 플레이입니다. 앤드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리그로 스코어 10대1 그리고 11대1까지 벌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이제 양 팀의 점수차는 10점 차입니다. 열심히 하네요. 네. 아주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하는 HF 11대2. 여유가 있어 보이죠, 리그로 선수들. 미안해요. 리그로 선수들은 아직까지 5분이 지났는데 네? 파울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네. 이런 너무 순수해 보이시고요. 농구하는 게 네, 조금 노력하고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돌아서면서 이렇게 균형을 잃었지만 점수를 만들어내는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네. 박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그로 직접 돌파합니다. 네, 지금은 좀 스텝이 꼬인 듯한 장면이었죠. 네. HF 수비 잘했네요. 수비를 네, 지금 리그로 선수들과 HF 선수들의 점수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력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리그로 선수들은 네. 농구를 지금 오래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HF죠? HF팀은 지금 농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 차이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조금은 경험을 더 쌓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HF팀도 뭐 1년 뒤 이렇게만 열심히 훈련하고 몸만 좋아진다면 네. 리브로 팀은 뭐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조금은 네. 차이가 있어 보이는 양 팀의 대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멋진 블럭샷이 방금 터졌죠. 도전한다는 거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박수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리그로 팀도 또 강한 팀을 만나면 또 이런 스코어가 날 수 있으니까. 멋진 블러킹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점 다시 올라가면서 리그로가 이제 15대2입니다. 네. 이번에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1등 팀이라고 하는 대시 팀이라고 있는데 네. 일반부 팀이 예, 그 팀 경기를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네. 샤클락 2초 남은 상황에서 슈팅 실패. HF 두 점 에어볼입니다. 다시 한번 따냈고 아, 나이스 슛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배워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점 립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돌면서
리바운드 리고로가 따내네요. 파울을 끌으려고 하는데 너무 액션이 크면 안 됩니다. 네. 리고로 선수. 아이고 씨.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 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안 가네요. 초반에 너무 리고러가 점수를 네.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리고러 선수를 봐도 지금 슛을 그렇게 많이 쐈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면 그것도 또 아닙니다. 네. 장경 리고러의 장경록 선수가 굉장히 또 네. 유망한 선수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네, 나이가 많은 선수입니다. 네. 네. 이번 대회를 뛰려고 살을 저렇게 다이어트라고 한다더라고요. 아 정말 또 네. 그런 또 정신력에 박수를 네네. 보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친구입니다. 네. HF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 지금은 공이 들어가기 전에 파울이 인정이 됐죠. 공격자 파울입니다. 왼쪽 오른쪽 중앙 쪽 모두 사용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HF입니다. 그게 경기 내내 계속되고 있어요. 네네. 이번에도 파울 공격권을 리거로에게 넘겨줬습니다. 쉬운 찬스. 스코어는 17-3. 경기가 이제 승패가 거의 기울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네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두 점. 아우 드디어 하나 정확합니다. 네. 이 장면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유. 파울이죠? 하나 더 있다. 하나. 다시 한번 보시죠. 멋진 장면. 두 점 슛. 경기를 끝내는 위닝 샷. 경기 종료. 30초 남겨놓고 리그로 입고 나올 줄 알았지가 HF에게 21-5 정말 대승을 거두면서 오픈부 2승을 먼저 챙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액션 198호와 리그로 입고가 2승을 챙겼습니다. 오픈부에서 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1승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의 경기죠. 에리오와 철새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